시간 관리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시간 정리라고 정의하거든요. 정리라는 거는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까 불필요한 시간,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활동, 그다음에 아까 사람에 관련된 부분도 해당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줄이는 게 우선이다. 보통 사람들이 시간을 관리한다면 해야 될 일을 제한된 시간 동안에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원하는 것만큼 시간을 막 늘릴 수 없습니다. 확장시킬 수 없는 거죠. 제한된 자원이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치를 만들어야 되고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간 일기를 써라. 데일리 리포트를 써라, 뭐 타임 블럭 같은 거를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 메모, 확인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시간들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리 컨설턴트답게 시간 정리가 먼저 돼야 되고, 시간 정리는 그냥 없애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부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렇게 시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두세 시간 정도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시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동 시간이 하루에 뭐한 두세 시간씩 걸린다면 그 시간에 유튜브 같은 거를 보는 것보다는 책을 본다거나 혹은 일찍 좀 출근해 가지고 하루를 좀 준비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실천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래 한 30분부터 한번 늘려볼까? 그리고 조금 조금씩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도움되고 미래를 개척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활동이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도움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느냐인데, 제가 정리가 잘된 집들을 보니까 사용하는 물건의 비중이 70%가 보통 넘더라고요. 정리가 안된 분들은 반대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비중이 70%죠.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현재 활동이 중요하고 삶의 어떤 목표나 목적 같은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류의 물건들이 어디에 얼마나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뭔가 다 꺼내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나름의 수납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정리가 안 된다는 분들은 주로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문 닫혀 있으면 모르고요, 서랍장에 들어 있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뭘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막 뒤져야 되는데, 또 찾다 보니까는 있어요, 있지 말아야 될 물건이 여기서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용치 못하는 물건들의 비중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고조사를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버리기를 먼저 할게 아니라 곳곳에 서랍장에 칸칸별로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좀 찾고 이 물건의 사용 빈도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해서, 사용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나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겨야 될수 있고, 꺼내져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가 잘된 공간이라는 건뭐 물건이 없고 뭔가 각 잡혀 있고 이게 아니라 사용 빈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부터 확보하는 게 저는 정리가 잘된 공간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간 정리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행착오 중에, 일단 버려야지라고 생각해서 버리지 못하는 되게 힘든 물건부터 정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옷과 책, 가전제품, 이런 류의 물건들이 사실 쉽게 버릴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비싸게 주고 사기도 했고요. 또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반영되고, 왠지 있으면 좀 그래도 좋아 보이는 그런 형태의 물건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부담 없는 물건부터 버리시는 게더 좋은데, 이 부담 없다는 거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물건일 수도 있고, 가치가 완전 떨어진 물건일 수 있고, 이제 고장이 났는데 손을 볼수 없는 거거나 AS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물건들 있고, 고쳐봤자 못 쓰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부터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좀더 쉬운 실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집을 전체적으로 보고 정리하기보다 좀 좁게 보고 좀더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다른 데다 정리하지 마시고 식탁만 치우시라. 식탁 한 군데 딱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있으면 빼고 옮기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올려두시고,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뭐 버리거나 팔거나 주거나 분리수거하거나 그런 형태로 한다면, 식탁 하나 정리하는데 정말 10분이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식탁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걸렸어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 책이 하루 15분인 이유는 단 15분의 시간이면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탁 15분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면, 오늘도 15분, 내일도 15분, 내일 모레도 15분. 한 3일 정도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식탁 정리 이제 하시고, 책상 정리도 중요하죠. 그래, 책상 정리도 딱 15분만 하자. 일단, 책상 위에 있는 것 중에, 아까 뺄 거, 옮길 거, 버릴 거,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신 다음에, 또 책상 정리도 어떤 분들한테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시간의 부담보다는 1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작지만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거를 또 하루만 한게 아니라 한 번만 한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공간도 15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뭔가 정리를 했는데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은 완벽한 정리는 없다. 정리는 그냥 과정이고 발전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시행착오를 할수 있는 경험일 수도 있다. 저도 정리를 해놓고 만족스럽지 않은 적이 있고요. 뭘 버렸다가 후회했던 적도 있고요. 괜히 이거 괜히 버렸다고 해서 그냥 자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래, 앞으로 이런 거 버릴 때는 좀 신중해야 돼, 이런 거 버릴 때는 한번더 고민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시행착오들이, 그 경험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배움이 되었거든요. 막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뭔가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큰 목표, 되게 부담되는 목표, 사실 명확하지 않은 목표가 아니라, 그래, 내가 조금 조금씩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것이 내 배움이 되고 내 경험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게 분명히 나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크게 부담 없이 정리를 시작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사용되시기 때문에 지갑을 막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뭔가 좀, 이미지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도 귀중한 물건들이 있기에 지갑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의하는 정리된 지갑이라는 것은 지갑을 딱 봤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유형 물건들이 없어야겠죠. 어떤 분들은 계속 쓰게 되는 카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 쓰는 카드, 쓰면 안 되는 카드를 지갑에 놓고 다니지 마라. 어떤 분들한테는 뭘 사서 받았던 영수증이 있었는데, 이게 영수증 보시고 기분 좋은 분들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면 두지 마라. 오히려 기분 좋은 물건, 스트레스보다 긍정적인 요소를 줄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들이 좋은데, 제 지갑 같은 경우 현금 20만 원 들고 다니거든요. 5만 원권 4장을 들고 다닙니다. 저도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 사용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20만 원이라는 돈이 저를 기분 좋게 하는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딱그 정도를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갑을 보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때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혹은 쓸데없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다면 기분 좋은 지갑,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지갑이겠죠. 이거 지갑을 보여주는 분들은 없겠지만, 스스로가 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인식,
삶의 어떤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줄수 있거든요. 제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딱제 명함 한 장을 넣고 다니는데 약간 의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명함 지갑도 있고 명함 지갑에 항상 이제 필요한 만큼의 명함을 두고 다니지만 그 지갑에 들고 다니는 이유가 만에 하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혹은 명함 지갑이 없이 갔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제 명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줄수 없고 딱한 장의 명함만 있고 한 명에만 줄수 있다면 그 모임에서 내 명함을 줄수 있는 한 사람을 찾겠죠. 이게 뭐 사업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또 오랫동안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갑에 명함 한 장은 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사용하거나 또 인간관계를 또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지갑이 내이 의식, 내 실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향성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정리된 지갑은 그런 요소가 돼야 되지 쓸데없는 걸 사고 쓸데없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막 맺고 내 삶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뭔가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갑 속에 느껴진다 그러면 정리된 지갑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카드 또 쓸데없는 물건들, 주로 내 활동과 내 삶에 또 돈에 대한 인식을 줄수 있는 좋은 요소들을 지갑에 넣으셔서 기분 좋은 지갑을 만드신다면 그 지갑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리 컨설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준비했던 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리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012년에 출간되었던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었고, 최근에 또 개정판이 출간되었는데, 제 책은 정리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시간, 공간, 인간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하신다면, 제책 읽어보시면 무엇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